안녕 친구들. 댓글에 지방 흡입에 대해서 물어본 친구가 있네. 전에는 지방 흡입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유튜버들이 한거 보면 완전히 알빠졌더라고요. 장단점이나 주의점 알려주세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지방 흡입 이식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한번 말해볼게. 일단 모든 문제는 너무 많이 빼려고 해서 생긴다. 제일 흔한 부작용인 울퉁불퉁도 역시 마찬가지야. 의사들에게 내려오는 지방 흡입에 대한 명언이 있다고. 얼마나 뺄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남길까 하고 생각하거라. 다들 뭐 쪽 빼주길 바라겠지만 그게 부작용의 출발이라고. 유명하고 잘한다는 지방 흡입의 대가 선생님들 수술하는 거 참관을 해보면 그렇게 쪽쪽 빼주지 않아 오히려 적당히 문제없게 빼준다고. 오히려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의욕에 넘쳐서 쪽쪽 빼려고 하다가 문제를 만들어. 그냥 캐뉼라와 손을 이용해서 빼시는 분도 있고 보조 기계를 사용해서 빼는 경우 둘 다 있는데 기계가 도와준다고 해서 결과가 더 좋거나 하진 않고 그냥 의사 실력에 따라가게 돼. 그리고 지방 흡입이 끝이 아니라 한두 달 압박 입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명심해. 너무 쪼이거든. 지방 흡입은 수면 마취가 필수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 리스크도 있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의 전신 지방 흡입을 한다 그러면은 속으로 출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 그리고 지방 흡입한다고 체중의 킬로수가 많이 빠지진 않아. 그건 다이어트의 몫이야. 지방 흡입해도 다이어트는 필수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흡입보다는 다이어트가 먼저겠지?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봐.